팬들 팬 투표가 너무 너무 감동이었어요. 고마워. 어우, 너무 고맙습니다. 지금 일본 투어 시그널이라는 투어는 네, 열심히 잘 준비를 하고 있고요. 오늘 해떠 있을 때부터 지금 해가 졌죠. 해질 때까지 계속 네, 연습하고 이제 막 소식 듣고 들어왔어요. 제가 감기 걸렸었거든요. 그래서 한국에서 감기 때문에 좀 고생하다가 와가지고 이제 막 감기가 다 나아가는 시기였는데 기분 좋네요. 사계를 많이 사랑해주신 여러분 너무 고맙습니다. 많이 문자 받았어요. 축하한다고. 그래서 난뭔일다안 놔둬. 왜 이렇게 많이 와 있을까? 문자가. 그래가지고 켰는데 축하한다. 너무 콘서트에서 라이브 보신 분들이 많이 계시잖아요. 근데 콘서트에서만 라이브를 보여드려가지고 사실 많이 더 들으신 분이 있었으면 좋았을 텐데 하는 마음이 있었는데요. 더 많이 공연하도록 하겠습니다. 저잘 보이나요? 잘 나오고 있나요? 누나 스카이캐슬 패러디 너무 웃겨요. 콘서트 왔었구나. 콘서트 오신 분들은 다 아시죠? 음악방송에서 라이브 듣고 싶어요. 그쵸. 저 공연 오시면 들을 수 있는데. 유스케. 아, 유희열의 스케치북. 재밌죠. 노래 잘하시는 분들 정말 많이 나오죠. 되게 오랜만이네요. 언제죠? 그냥 방송국을 안간지꽤된것 같아요. 지금 2만 명 가까이, 2만 명 정도 보고 계시네요. 사게 들어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 이럴 줄 몰랐어요. 진짜로. 진짜 몰랐어요. 진짜 몰랐어요. 이게 뭔 일이래? 사게 주세요. 사계절이 와, 그리고 또 떠나. 내 겨울을 주고 또 여름도 주었던 온 세상 이런 널 보낼래. 정말 너를 사랑했을까? 내가 너를 사랑했을까? 이걸 보고 이제 모든 스태프들이 김태현 신났다. 그러시겠죠? 신기하네요. 뭐 사실 1등을 하고 못하고를 떠나서 네, 팬 여러분들께 너무 감사해요. 감사드리고 그래요. 사실 숫자는 크게 우리한테 정말 그건 아니라고 생각해. 그냥 크게 막 그거 연연하지 않았으면 좋겠는데 어쨌든 그래도 어떤 뭐 뭐랴? 어쨌든 네 성적까지 좋으니 다행이네요. 너무 감사합니다.
사케 너무 잘 듣고 있어요. 앞으로 멋진 활동 기다릴게요. 일본 투어 오시면 들으실 수도 있는데. 들으실 수 있으려나? 물어는 봐야겠네. 일본 투어 오면 사게 들을 수 있으려나? 물어는 봐야겠네. 학교에서 점심마다 사게 들어요. 잘하고 있어. 좋아, 좋아. 소통하고 싶어요. 소통하세요. 소통하고 있지요. 아, 내가 한자는 못 읽겠다. 그래도 뭐 일본어나 영어는 읽겠는데 한자는 제가 못 읽겠네요. 그리고 아랍어 이런 것도 못 읽겠어요. 제가 시간을 좀 내서 한번 공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블루 플리즈. 아, 블루. 넌 나의 블루, 널 그랬듯이. 넌 나의 블루, 그리움만 가득 채워. 완전 더 아름다워. 난 맨날 들어요. 감사합니다. 저는 하나 에피소드라고 해야 되나? 얘기를 꺼내자면 블루가 더 좋았었어요, 처음에. 그래서 블루의 애착이 좀더 있었는데 어떻게 사계가 주목 우리 스태프들 사이에 좀더 주목을 받았었고 뭐 개인 취향이니까. 네. 커튼콜 들려주세요. 갑자기. 눈부신 너와 나 그때 커튼콜. 바람처럼 안녕. 근데 지금 여기 호텔이거든요. 제가 너무 노래를 크게 하면 혼날 수도 있어요. 쿨 타투 보여주세요. 아, 맞아요. 저 타투를 새로 했습니다. 들리나요? 한 소절 불러줘요. 들리나요는 앞부분 몇 글자만 들으면 돼요. 조금만 아파도 눈물나요. 그죠? 내가 해놓고 내가 좋아해. 조금만 아파도 눈물나요. 여기까지. 쿨 타투는 제가 여기 팔뚝에 했어요. 주사 맞는 팔뚝 부위 아시죠? 거기에 이번에 새로 타투를 새겼답니다. 바람바람도 불러주세요. 빠라빠라뿌아라고 하셨네요. 내게 전화할 때 받지 않는 널 계속 기다리며 난 바라빠라빠라뿌아 바람바람바람. 아, 오늘 기분 진짜 좋은가 보네요. 제가 봐도, 네, 이렇게 또안 하던 짓을 막 하는 거 보니까 지금 살짝, 내일 아침 정도에 아니면 이따가 잠들기 직전쯤에 후회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잠깐 해봅니다. 스트레스가 최애인데, you got me smoking cigarettes. I need stress, baby. 숨이 꽉 막혀, 어, 잠. 가슴이 두근대근대. 몰랐니 불러주세요. 야! 그만해! 나를 원하잖니. 서둘러 내게 빨리, 라라라라, 빨리, 라라라라, give me a little touch. 여기까지. 아, 다리 저려. 제가 이거 핸드폰 지금 급하게 라이브 켜느라 위치를 잘못 잡아서 지금 쪼그리고 앉아서 이렇게 라이브 하고 있거든요. 살짝 이렇게. 잘못하면 핸드폰이 지금 넘어질 각이에요. 조심. 이렇게, 이대로. 아무튼 여러분, 네. 오늘 4개가 음악방송을 제가, 네. 11분밖에 안 됐어요?
난한 30분 된줄 알았는데 11분밖에 안 돼서 지금 방송 시작한 지? 그렇구나. You look like a child, 언니. 근데 만으로 샜으면 좋겠어, 나이. 나 서른이야. 축하해줘. 정연아라고 해주세요. 한 번만요. 정연아! 소녀시대 라이언 하트 애니라고 하셨네요. 라이언 하트 불러달라고요? 라이언 하트는 소녀시대, 그쵸. 제가 지금 일일이 다못 불러줘요. 알죠? 노래가 한두 곡이 아니잖아요. 그죠? 서른 축하해요. 23 같은데? 어떤 오후 들려주세요? 어떤 오후? 소녀시대 노래요? 다음에 들려드릴게요. 자, 오늘은 사계 1등한 기념 라이브 방송이니까요. 될수 있으면 저기 그 사계 위주로다가 이야기 부탁드릴게요. 먼저 말해줘, 들려줘요. 먼저 말해줘. 여기까지. 그럼 사계 불러달라고요? 사계 불러달라고요? 사계 1등 축하드려요. 요즘 즐겨 듣는 노래 있어요? 요즘 즐겨 듣는 노래 있지요. 저의 일본 신곡 자주 듣고 있습니다. 일본 신곡도 기대해 주세요. 사계 못지않게 좋은. 언니, 샤이니 키 닮았어요. 진짜? 나? 근데 그런 소리 많이 들어요. 기범이랑 비슷하게 닮았다는 소리 듣고, 기범이 우리 오빠랑 좀 비슷하게 생겼어요. 약간 그런 과가 있나 봐요. 기범과, 태연과. 저장해 주실 거죠? 오, 아, 이 라이브요? 아, 네. 그럴게요. 빨리 나왔으면 좋겠어요. 아, 일본 신곡, 네, 좀만 기다려주세요. 제가 공연 지금 이제 곧 4월 중순, 13일인가요? 후쿠오카에서 첫 공연하니까, 아직 감기의 끝자락에 있어요, 제가. 뭐, 그래서 약간 몸 관리를 열심히 하고 있긴 한데, 네. 그때까진 괜찮아질 거예요. 그래서 열심히 준비하고 있습니다. 'Please come to Taiwan. 타이완 가고 싶어요. 진짜. 혼밥하는데 언니 방송 보고 있어요. 혼자 밥 먹는구나. 민초 먹었나요? 민초 이번에 일본 와서는 한 번도 안 먹었어요. 지금 약간 식욕이 없어요. 왜 그런지 모르겠는데 식욕이 없어요. 긴장했나? 그건 아닌데. 아무튼 여러분, 네. 뭐야. 일본 앨범 한국 버전으로 내줘요? 근데 그 노래는 딱그 노래가 좋았을 때, 그 노래를 뭐 번안을 한다거나 이랬을 때, 뭔가 그 원곡의 그 좋은 느낌을 뭐더 좋게 할 수도 있겠지만 저는 그 원곡에서 느꼈던 좋은 느낌보다 과연 더할수 있을까 그런 생각이 들어요. 뭔가 약간 해치고 싶지 않은 느낌? 좋은 건 좋은 거대로 듣는 걸로. 근데 좋은 쪽이면 뭐 뭐든.
언니, 긴장되고 불안하면 어떻게 극복하는 편인가요? 긴장이랑 불안이랑 좀전 다른 것 같아요. 긴장될 때는 일단 말이 없어져요. 말이 없어지고, 불안할 땐 오히려 말이 많아지는 것 같아요. 그 차이가 있는 것 같네요. 뭐, 방법, 그럴 땐 어떻게 하냐? 뭐, 딱히 하는 건 없지만, 모르겠는데. 아, 외국 분들이 많으셔서 이모티콘을 굉장히 많이 쓰시네요. Congratulations, 언니. 고맙습니다. Thank you. 언니 요즘 고민은 뭐예요? 고민이 무언가 있는데 그게 뭔지 딱 찾아내는 게 고민이에요. 그 뭔지 모르겠어요. 너무 많은데 지금 당장 먼저 해야 할 고민이 뭔가가 고민이에요. 참 대답 어설프게 아슬아슬하게 이리저리 잘 피해가죠. 나도 정답을 모르거든. 이게 사실이에요. 오늘이 며칠이죠? 4월 6일인가? 언니, 고등학교 생활 너무 힘들어요. 응원해주세요. 고등학교 생활 힘들어요? 중학교 때는 어땠나요? 좀, 뭐 수월했나요? 고등학교 때 힘들다. 당연히 힘들 수밖에요. 대학교 더 힘들 거예요. 대학교 졸업하잖아요? 또 힘들어요. 졸업하고 뭐 힘들고 나서 이제 좀 괜찮아지겠지 싶죠? 근데 또 힘들어요. 그러니까 앞으로 계속 힘들 거예요. 강하게 마음 먹어야 해요. 강하게 생각하고, 내일은 없다 생각하고, 오늘 하루라도 잘 한번 보내보자. 그렇게 생각해야 돼요. 탱고캐슬 에피소드 알려주세요. 스카이캐슬 패러디 말씀하시는 거죠? 이거는 스카이캐슬 패러디가 뭐냐면요. 제가 콘서트 때 잠깐 재미로 했던 건데, 제가 1인 4역 막 이렇게 했어요. 그래서 연기를 하면서 웃자고 재밌자고 했는데, 에피소드? 글쎄? 연기가 어렵긴 하더라고요. 연기라고 할 것도 아니지만 사실 제가 한게 대단하다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이 연기하시는 분들. 네. 에피소드는 딱히 뭐 없는 것 같아요. 그냥 조선생이 너무 아까웠다? 조선생 분장하려고 분장하는데 시간 그렇게 걸렸는데, 예, 대표님, 네 글자 하고 끝났다? 그냥 그 정도? 근데 뭐또 그거 말고 뭘 하겠어, 조선생. 그죠? 운전할 수도 없고. 7시가 넘었네요. 저녁 7시입니다, 여기는. 저녁들 드셨나요, 여러분? 노래방 타임 어때? 별로야. 플리즈 업로드 스카이캐슬 패러디 온 유어 채널. 아, 스카이캐슬 그거를 올려달라고요? 그게 저도 그러고 싶은데, 약간 창피한 것도 있고, 약간 창피하기도 하고. 근데 너무 많이 이미 많은 분들 보셔서 뭐 어쩔 수 없지만 올리고 싶은데, 그게 약간 뭐 저작권 문제요, 이런 게 있나 봐요. 그렇다네요. 그래서 올리지 말래요.
I like your blue. 그쵸, 블루 너무 좋죠. 나도 블루 좋아. 20분 넘게 라이브 하고 있습니다. 일본이에요? 네, 일본이에요. 언니, 뭐라도 먹어요. 아, 네. 이따가 라이브 끝나고 먹도록 하겠습니다. 원래 이 시간에 혼자 씻고, 그냥 가만히 있고 그러는데, 라이브 해서 참 다행이네요. 사계가 1위를 해서 참 다행이네요. 라이브도 하게 해주고. 머리 이뻐요. 보여주세요. 아, 머리요? 아, 탈색했죠. 네. 최근에, 네. 저 머리, 항상 검은 머리 하다가, 갈색 머리 하다가, 굉장히 오랜만에 탈색했어요. 좀 밝은 머리 해보고 싶어서? 아니야. 방금 했던 말 취소할게요. 제가 해보고 싶었던 건 아니에요. 주변에서 밝은 머리 했으면 좋겠다 해서 주변 사람들 말 들어줬어요. 제가. 태연 언니 취미 뭐예요? 취미요. 취미? 취미는 뭐 글쎄 취미 없어요 딱히 진짜 재미없죠 노잼이죠 어떡하지 나 언니 라이브 자주 해주세요 가까이서 볼수 있는 건 라이브뿐이에요 제가 열심히 라이브를 하겠습니다 여러분 취미 스케 따라하기 아닌가요? 아니에요. 아, 이렇게 콧물이 나옵니다, 자꾸. 자꾸 콧물이 나. 약은 챙겨 먹었어요? 네, 약. 약을 밥보다 더 챙겨 먹었어요. 빨리 나와야 돼서. 인스타 요즘에도 1시간 라이브 제한 있나요? 아시는 분? 아, 나 취미 생각났다. 가끔이 아니지. 가끔이 아니라 거의 매일 네일 아트 손톱 만지는 것 같아요. 제가 핫도핫도 광고도 하고 있잖아요. 그래서 그거 막 뗐다 붙였다 하고 계속. 그리고 막 손톱 색깔도 발라보고 이렇게 다르게 막. 이런 거 하고, 그리고 또 있어. 모바일 배그. 배그도 열심히 하고 있어요. 내일 보여주세요. 차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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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차장.
배가는 컴백어도 해봤는데 컴백어는 너무 어려워요. 너무 잘하는 분들 많아요. 그래서 저 죽어요. 자꾸 헤드샷 뚝배 날라가요. 한 명만 죽여보자. 이제 1킬 한번 해보자. PC백은 안 해요? 못해요. 안 하는 게 아니라 못해요. 너희들이 너무 잘하잖아요. 못하는 거죠. 뚝배기래. 그럼 뚝배기를 하지. 뭐라 해? 1뚝, 2뚝, 3뚝? 또 계속 하다 보니까 짜증나더라고요. 플리즈 언니 싱어송 사계 중에 어떤 파트가 제일 좋아요? 저는 사계 중에 브릿지 파트. 가도 돼, 뒤돌아볼 때쯤엔 난 없어. 우리 괜찮았어. 그거면 된 거야. 떠날 때, 가사가. 가사가 다 있죠. 전 여기가 좋아요. 헐, 나랑 겹쳤어. 님도 거기 좋아하세요? 그 부분 정말 가사 때문에 더 뭔가 이렇게 와닿는 것 같아. 언니, 저 지금 알바로 가니까 라이브 끄지 마세요. 알바 하러 간다고요? 그러니까 라이브 끄지 말고 계속 하라고요? 알바가 언제 끝나는데? 어? 이거 지금 30분밖에 안 남았는데. 저장해 놓을게요. 아니야, 저장할 텐데 곧 지울지도 몰라. 나 원래 좀 그래. 이해해줘. 언니 행복하세요. 네, 행복할게요. 고마워요. 언니 커버 영상도 찾아보시나요? 어? 아니요? 못 봤어요. 아직 못 봤어요, 커버 영상은. 오늘 아침만 해도 짜증이 났었는데, 그쵸? 저막 짜증이 막 덕지덕지 붙어있었잖아요. 그 덕지덕지덕지덕지덕지 덕덕덕덕덕덕 붙어있었는데 또 갑자기 또 저녁 되니까 또 좋은 소식 들리고 또 기분이 또 나쁘지 않으네. 하루에도 이렇게 수십 가지의 기분이 들고 수십 가지의 일들이 일어나고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하루라도 똑바로 신경 쓰면서 살아봅시다, 여러분. 그러다 보면 하루가 가 있고, 일주일이 가 있고, 한 달이 가 있고, 두 달, 세 달, 네 달, 다섯 달, 반년, 10년, 갑자기 10년, 반년, 1년, 뭐 이렇게 쭉쭉쭉 다가 있을 거예요. 그렇게 사는 거죠, 뭐. 오늘은 그래도 여러 가지 기분 중에 이 기쁘고 행복하고 뿌듯한 기분이 마지막에 와서 참 다행이네요. 그러다 40살.
정답이다. 그러다 40살. 맞다, 맞아. 곧 40살, 곧 30살, 곧 20살. 와. 너의 디너쇼까지 함께할게. 정말요? 나 디너쇼 진짜 한다? 진짜 한다? 안 오기만 해? 진짜 한다? 안할것 같지? 디너쇼에서 진짜 내가 멋진 디너 대접한다. 맛있는 거 먹으러 와라. 평생 눈앞엔 할게요. 저도 평생 여러분께 도움되는 사람으로 잘 살도록 하겠습니다. 나 요즘 언니 덕에 너무 행복한데 언니는 행복한가요? 저요? 저 지금 행복하다고 느끼려고 노력해요. 이게 좀 답이 어떻게 들릴지 모르겠는데 항상 노력하는 부분이죠. 행복하려고. 또 빈말이나 거짓말을 할수 없으니까 행복하려고 노력 중입니다. 지금은 행복하네요. 여러분, 30분도 안 남았어요. 아직도 인스타가 1시간 제한이 있는 거라면 이제 30분도 안 남았어요. 수영이 영화 재밌냐고요? 네. 재밌어요. 일단 수영이 연기를 너무 잘해요. 수영이 연기 너무 잘해. 아직도 1시간 제한이 있어요? 아. 안타깝네요. 귀신 지나갔다. 방금 귀신 지나갔다. 오늘 1시간 채울게요. 오늘 라이브 1시간 채우고 종료하도록 하겠습니다. 이거 필터 써볼까 한번? 언니 앞머리 있는 건가요? 그쵸? 저도 제가 이게 앞머리가 있는 것 같아요. 이게 앞머리 아닐까요? 잔머리? It's 잔머리 or 앞머리? 그러니까 잔머리 같기도 하고. 앞머리를 하죠. 앞에 있으니까. 아, 콧물 자꾸 나오네.
웃기다. 참 이런 거 가지고 잘 놀아, 그죠? 봐주는 사람이 있으니까 노는 거지. 지금 14,000명 정도 보고 계시네요. 다들 내가 아무 말도 안 하는데 뭐 보는 거예요? 진짜 다들 뭐 때문에 봐요? 사계 한 소절만 불러주세요. 사계 한 소절 부를까요? 사계절이 와 그리고 또 떠나 내 겨울을 주고 또 여름도 주었던 온 세상이던 널 보낼래 정말 너를 사랑했을까 언제야 봄이던가 맞아 그때 한참 서로가 셰익스피어의 연극 같은 마지막이 될 사랑마저 한듯 둘밖에 안 보였나 봐 다른 걸좀 보고 봐 I gave you the world 너만이 전부라 내 겨울을 주고 또 여름도 주었지 뜨겁고 차갑던 그 계절에 정말 너를 사랑했을까 내가 너를 사랑했을까 서로를 그리워했고 서로를 지켜보았지 그게 낮과 밤들이 날까 녹슬기 전에 우리 다시 반짝이자 계절이 바뀌잖아 촤! 사계 아니구나 I gave you the world 너만이 전부라 내 겨울을 주고 또 여름도 주었지 뜨겁고 차갑던 그 계절에 정말 너를 사랑했을까? 정말 너를 사랑했을까? 가도 돼 뒤돌아볼 때쯤엔 난 없어. 오, 우리 꽤 괜찮았어. 그거면 된 거야. 떠날 때, 사계절이 와. 그리고 또 떠나. 내 겨울을 주고 또 여름도 주었지. 주었던. 주었지랑 주었던. 헷갈려. 온 세상이던 널. 보낼래 정말 너를 사랑했을까 내가 너를 사랑했을까 내가 너를 사랑했을까 끝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한 소절이 아니고 열대 소절을 불렀네. 몇십 소절을 불렀네요. 사계 완창 하셨어요. 감사합니다, 여러분. 아, 내가 생각했던 사계는 원래 이런 사계가 아니었는데, 이거 참 희한하게 여러분이 많이 좋아해 주셔서 당황스럽고 그러네. 호텔방에서 사계를 부를 줄이야.
뭐라고 하는 거 아니죠? 저 혼나는 거 아니죠? 작게 불렀는데. 제로? Where's Zero? 제로는 엄마랑 같이 있어요. 제가 지금 투어 준비 때문에 해외에 나와 있어서 엄마랑 같이 있어요. 태연이 부르면 떳다떳다 비행기도 명곡임. 에? 탱구TV! 탱구TV! 종종 계속해서 업로드하고 있으니까요. 탱구TV도 많이 사랑해주세요. 옛날에는 인스타 통해서 탱구TV 올렸었는데, 이제 뭐 유튜브도 활성화가 되어 있으니까요. 유튜브도 봐주시고, 인스타도 봐주시고, 탱구TV를 제가, 탱구TV는 한국말이잖아요. 그래서 영어로 TGTV라고 제가 해시태그를 해놨어요. 나름, 이제, 모든 각국에 계시는 팬들을 위해서 나름 쉽게 뭔가 접하실 수 있도록. TGTV 검색하시면 만나실 수 있습니다. 탱구TV. 뭐, 저의 일상이나 또는 사실 제가 일상이라고 할 것도 별로 없어요. 뭐, 공연 준비하고 이런 게 단데. 그런 거, 비하인드, 네, 보실 수 있으니까. 궁금하신 분들은 봐주셔도 좋고요. 별로 안 궁금하다 하시는 분들은, 예. 오케이, 거기까지. Fine 불러달라고요? It's not fine. 안 돼, 안 돼. 너무 시끄러워. Fine은, 와! 해야 되는데. 여기 너무 안 돼, 안 돼. 혼나, 혼나. 언니 귀여워서 터질 지경인데 넌 우리 맏형이야. 이게 무슨 소리죠? 아, 귀여워서 막 터져버릴 지경인데 맏형이라고요, 제가요? 고마워요. 고음으로 크게 불러달라고요? 안 된다니까. 쫓겨나요. 저 투어 시작하기 전까지는 좀더 시간이 필요하단 말이에요. 여기 있어야 돼요. 46분이나 했네요, 벌써. 언니, 언니, 타투 또할 생각 있어요? 글쎄요, 지금은 없어요. 하고 싶은 게 있으면 하겠죠? 모르고 계시는 분들을 위해서 다시 한번 말씀드릴게요. 저는 지금 여기 일본이고요. 일본 투어를 위해서 일본에 와 있고요. 일본 투어는 후쿠오카에서 처음으로 시작합니다. 곧 시작할 예정이고, 그래서 열심히 준비 중이고, 일본 신곡들도 준비 중이고, 그렇습니다. 그리고 오늘 사계가 1등 했대요. 태연의 사계에
1등! 여러분! 사기 1등 있대요. 그렇다네요. 그쵸? 제 쿨타투 정말 쿨이죠? 쿨타투는 쿨의 의미를 잘 생각해보면 제 생각인데 저랑 많이 닮았다고 생각해요. 옆방에서 나 혼나는 거 아니지? 밖에서 소리 났어. 죄송합니다. 작게 말할게요. 쿨하게 뭔가 제 이름이랑도 뭔가 의미도 비슷하고 태연하게 쿨하게. 그래서 쿨이라는 단어를 새겨왔어요. 앞으로도 계속 살면서 떠올릴 수 있는 단어일 것 같아요. 제가 앞으로 계속 생각하면서 뭔가 행동하고 지낼 수 있는 그런 단어. 제가 태연하게, 여러분 오늘도 태연하게 잘 보내세요 이렇게 말하잖아요. 오늘도 그냥 태연하게 오늘도 아주 쿨하게. 드립 너무 재미없어요. 내가 지금 너 보라고 드립하니 지금? 응? 지금 내가 지금 이게 드립이니 지금 이게? 어? 웃긴다 얘. 타투에 대해 얘기하고 있구만. 암튼 그래가지고 언니 나일론 화보 역대급이었어요. 아, 나일론 3호로 저도 오랜만에 화보를 찍었어가지고 제가 1년에 화보를 정말 찍을까 말까 한데, 3월달에 제 생일이 있잖아요. 그래서 3월달 봄 시작 이런 걸 맞이하여 3월에 제가 커버를 장식을 했네요. 저도 나일론 재밌게 봤습니다. 평소에도 나일론 되게 좋아해서. 그리고 4월호도 찍었어요. 심지어 연속으로 제가 두 달치를. 이게 말이 됩니까 여러분? 화보도 잘 안 찍는데 제가 4월 엘르 4월호에 이제 샤넬 립과 함께 화보를 찍었었죠. 재밌었어요. 되게 여러 가지 모습 찍을 수 있어. 너무 재밌었어요. 다음에도 좋은 기회 있으면 화보 도전하도록 하겠습니다. 바나나 우유 좋아요? 바나나 우유요? 네, 좋아요. 맛있죠? 달죠? 언니 배터리 짱짱해요? 제 핸드폰 배터리 말씀하시는 거죠? 제 등에 있는 배터리 말하는 거예요? 아니면 핸드폰 배터리 말하는 거예요? 제 핸드폰 배터리는 지금 충전기에 꽂혀 있어요. 지금 아주 빵빵하시다. 100%이시다. 그 말씀. 저 다음 주 시험 있으니까 화이팅이라고 해주세요. 다음 주 시험 화이팅! 조용히 해야 돼. 다음 주 시험 잘 보세요, 여러분. 아, 여러분. 다음 주 시험 있으신 분들 화이팅. 100%다 이 말씀이시다. 언니 유스케 나와줘요. 유스케요? 왜 아까부터 자꾸 유스케라고 하지?
저 일본이에요, 여러분. 저 일본에 있어요. 투어 준비하고 있는데. 미안해요. 미안해요. 미리. 글쎄, 그러니까 어떡해. 투어 열심히 할게요. 언니도 투어 화이팅 하세요. 감사합니다. 작년에 처음 일본 투어 했었었는데, 솔로로. 그때 굉장히 많은 걸 배웠더랬죠. 사실 지금도 뭐, 늘 배우고 있긴 한데, 그렇게 가까운 홀에서의 공연은 정말 처음이었고, 또, 팬 여러분과 장시간 그렇게 가까이 있었던 건또 처음이었던 것 같아서, 되게 많이 배웠어요. 아랍어는 제가 못 읽어요, 여러분. 아랍어 어떻게 읽으냐. 이제 7분밖에 안 남았다. 오늘도 라이브 함께 봐주셔서 감사하고요. 사계 많이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네, 오늘 사계 뭐 음악방송 1위 기념. 네, 저도 연습하다가 소식을 늦게 들어서, 네, 급하게 이렇게 라이브, 인스타 라이브로 인사를 드리는데요. 어쨌든, 네. 항상 앨범 또는 신곡 낼 때마다 기대해 주시고 기다려 주셔서 너무 감사합니다. 저희가 더 고마워요. 제가 더 고마워요. 진짜 제가 더 고마워요. 정말 고마워. 저는, 아, 이 얘기 하려고 그랬다, 또. 하려고 그랬다래. 해야 된다. 이번에 한국 가서 공연할 때, 저 진짜 깜짝 놀랐어요. 팬들이, 아, 난 그렇게, 아, 이거 좀 재수없을 수도 있어. 잠깐만. 아니, 오해하지 마세요. 그냥, 제가 개인적으로 진짜 좀 작게 말할게요. 재수없으니까 작게. 많아서 깜짝 놀랐어요. 제가 집에 갈 때까지 그 추운데 밖에 그렇게 나 진짜 깜짝 놀랐어. 진짜로. 아니, 그래서 막 주변 사람들한테 허! 왜? 막 이랬어요. 진짜 너무 많은 분들이 와주셔가지고 진짜 너무 놀랬어요. 정말로 진짜 다시 한번 생각했죠. 아, 진짜 몸 관리 잘하고 좋은 모습 보여드려야 되겠다. 말을 뭐해. 항상 생각하는 거죠. 아니, 공연장이 너무 작아요. 아니,
못간 팬들이 더 많다는 사실, 점점점. 진짜요? 고척돔에서 하라고요? 고척돔이야? 고척돔. 여러분, 이제 인스타가 카운트다운 하고 있어요. 이제 끄래요. 이제 인사할게요. 카운트다운 하고 있네요, 인스타가. 인스타그램, 알았어. 시간 지킬게. 시간 안 지키려 해도 너네가 지켜서 끌 거잖아, 그치? 고척돔에서 한번 번창하자! 네, 여러분. 저 번창할게요. 열심히 해서 아주 열심히! 아주 뼈 빠지게! 아주 열심히! 해서 번창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그때 어머님 말씀대로 제가 열심히 해서 번창할게요. 건강하고 아주 건강하고 번창할게요. 건강히 번창해서 행복할게요. 감사합니다. 이렇게 뭔가 좋은 소식으로 라이브 할수 있어서 기분 좋습니다. 뭐 이런 소식 아니어도 또 다른 소식으로도 또 라이브 하도록 할게요. 곧 시작될 후쿠오카에서 시작될 일본 투어 시그널 많이 기대해 주시고요. 열심히 준비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도 소통해줘서 고맙고요. 봐줘서 들어줘서 고맙습니다. 다들 즐거운 주말 저녁 되세요. 바이.